이 채널의 운영 목적은 홍보, 수익 추구, 정보 공유의 3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A클래스 W176A45 AMG 4MATIC입니다. 2017년 12월에 출고된 18년형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35,300km입니다. 판매가격은 3,080만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고는 없고 입고기간은 대략 3주 정도 지났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고 내차 피해는 없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타이어도 미세린이고 전체도 이렇게 깨끗해 보입니다. 자동차 36을 보겠습니다. 작업 내역 엔진 KCC오토 이게 한성 아저기지 벤츠 서비스센터 아닌가요? 엔진 작업을 했는데 12,000km 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차가 있는 서울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전화시장입니다.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 공항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5시 50분입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며칠인가? 한 일주일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서울 강서구 오토플렉스 매장을 갔었는데 그때 똑같은 제주항공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귀하는 비행기를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거는 제가 어제 이제 모바일 탑승권 발급한다고 왜 카톡이 안 날라오지? 보통 항공사 예매하면 카톡 날라오잖아요. 왜 안 날라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의 예매 예약조에 들어가 보니까 예약을 제가 이번 주 오늘이 아닌 다음 주로 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어제 다시 오늘로 예약 변경을 하고 추가 10만원을 더 냈네요. 예약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운전해서 갈 뻔했네. 진짜 예약 만약에 안 됐으면 운전해서 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출발했지. 3시간 전에 출발했겠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었습니다. 오늘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가양동에 있는 그 약 무슨 동인지 모르겠, 가양동인 것 같은데 A45 AMG 4MATIC입니다. A45 AMG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고성능 핫해치라고 부를 수 있는 차인데 이 차는 왜 근데 2차로로 가지? 3차로 길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만 봤을 때는 차를 험하게 탔다기보다는 얌전히 조용히 타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행거리도 짧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상태일지는 저로서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야, 이제 날이 많이 풀렸다. 지금 3월 초거든요. 3월 초인데 제가 지금 키모 들어가 있는 후드티를 입고 나왔는데 야 나중에 오후 되면 덥겠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안에 반팔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이 덥거나 뭐 더우면 이거 벗으면 되니까 지금 같은 환절기 계절에 건강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비행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책 챙겨왔고 제가 전자책 있거든요. 전자책 그것도 챙겨왔고 뭐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읽다가 조금 남아있는 그 페인트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청소년 추천도서 페인트라고 하는 책인데 아이들이 먼 미래에 이제 버림받은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줘요.
먼 미래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줍니다. 왜 국가가 키워주냐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직접 정부에서 키워주는데 이제 만 18세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고 보통 그 전에 부모를 찾아줍니다. 부모를 찾아요. 페어런츠 미팅이라고 해서 그걸 페인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페인트가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자문을 하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뭐 다 안 읽어가지고 또 오늘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티오피 챙겨왔는데 먹어봐야지. 근데 티오피 이거 뚜껑 병뚜껑 있지 않습니까? 따기가 너무 박신데 진짜 힘듭니다. 여자들은 못 딸 것 같은데 제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 A45 AMG 하니까 제가 트랙을 처음 갔던 게 아반떼 그 전까지야 뭐 와인딩이라고 하는 이른바 와인딩이라고 하는 산길 주행을 뭐 자주 재밌게 했었는데 아반떼 쿠페를 가지고 인제 트랙을 처음 갔었거든요. 트랙 주행을. 그래서 그때 만났던 같이 달렸던 A45 AMG 은색 차량이 생각나요. 그 차는 운전자분이 겁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천천히 달리시던데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그런 400마력 대급 차를 가지고 아, 이 차는 400마력 대급이 아니군요. 신형이 400마력 대급이죠. 아무튼 300마력이 넘는 차를 가지고 트랙 주행을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다만 출력이 좋아지면 그 에너지 발산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아웃풋이 많다면 인풋이 많은데 그만큼 기름도 많이 먹고 그리고 출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희생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차가 그만큼 내구성이 반대급부로 떨어진다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출력이 많이 나오는 차가 힘도 좋고 빠르기도 하고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내구 저하라고 하는 이슈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가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고성능 차가 좋은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의 저는 예전에 저는 그 출력 뭔가 고성능을 저 요즘 화물차들이 왜 자꾸 이 차로로 달리지? 자기 차로로 안 들어가고 차들도 없구만. 아, 저 차들 진짜. 그러니까 출력은 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런 거죠. 출력은 별거 아니더라. 결국 출력을 올리는 부분보다 무게를 줄이는 편이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더라. 뭐 개인적인 거지만 예. 훨씬 효과적이더라. 운전을 즐기고 나도 즐겁고 차도 즐거운 방향이 출력을 올리는 방향보다는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운전자도 즐겁고 차도 즐겁더라.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저의 경험이냐 결국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 이렇구나 그런 것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차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자각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뭐 근데 아침인데 벌써부터 뭐가 뿌연데 요즘은 맑은 하늘을 보기가 힘들죠. 근데 아침에 6시밖에 안 됐는데 저기 반대편에 창원으로 출근하시는 차들 보세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지금 나오신 차들은 5시에 일어났을 거잖아. 적어도 매일매일을 5시에 시작한다고. 진짜 대단합니다. 저러면 월급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년부터는 또 근로자들 근무 시간도 늘어나던데 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 이 시간대 차 많네. 화물차 사장님들이 어디 주무시다가 이제 하차지로 이동하시는 건가? 저는 끝 차로로 나가서 김해공항 가야 되니까 아니 제가 비행기 예매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예매 사이트를 보면 이제 남은 좌석 한 자리 뭐 두 자리 세 자리 보통 이렇거든요. 열 자리 이상 안 남았어요. 항상 열 자리 이하로 남아 있어. 남은 좌석이 사람 마음을 급하게 하는 거지. 뭐 빨리 결제해야 되겠다. 근데 좌석 선택을 할 때 들어가 보면 3분의 1이 비었어. 그건 뭐지 도대체? 그건 뭘까요? 아니 예약 사이트에 어제 같은 경우 한 자리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3분의 1이 비었어.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 그건 뭐지? 그러면 사전 좌석 지정을 안 한 분들인가? 티켓을 할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내부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아 참 이거 너무 엄살 떠는 건가? 아니면 혹은 예매하는 사람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결제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요.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예매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약간 이게 습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뿌연 것들이 입자들이 물방울 입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서울은 아침에 9시에 비가 오던데 우산은 안 들고 가는데 설마 뭐 제가 가는 동안에 막 소나기가 내리고 그러진 않겠죠. 간단한 비가 보슬비가 내리는 정도는 뭐 전철역에서 좀 걸어가는 동안 맞으면 되는데 아무튼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 그 자체로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탈 때마다 비행기는 탈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론가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물론 저는 일을 하러 가는 거지만 나의 일상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 그게 이제 사람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탐험의 DNA 습성인가? 그쵸. 호모 사피엔스는 그렇게 탐험을 하는 그런 뭐 그게 뭐 비단 호모 사피엔스뿐 아니겠지만 그런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또 있으니까 그러네. 이게 물방울이구나. 부연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이고 지난주에 그 118D는 차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도 좀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조상님 가시네. 아. 녹색 번호판 올류마티즈 게다가 빨간색 저 3기통 그 특유의 그 엔진 질감이 있거든요. 저거 뭐 약간 오토바이 같은 느낌? 참 아련하게 생각나네요. 아 그래서 그 냄새가 나네요. 아스팔트에 왜 이렇게 보슬비가 묻었을 때 나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땅 비린내, 물 비린내 그런 냄새가 나네. 뭐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해서 이렇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 강변에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레스가 디자인만 보면 참 디자인이 잘된 디자인이다.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차가 예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네요. 다만 저 같은 사람 저 껍데기를 확 드러내면 갖고 있는 저 골조 그 본디 저 본디는 그냥 뷰티풀 코란도잖아요 차가. 그래서 그다지 저렇게 비싸게 주고 뷰티풀 코란도와 다름없는 차를 굳이 좀 더 예쁘다는 이유로 사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뷰티풀 코란도 사면 되지. 2천만 원대 주고. 또 한편으로는 저 안에서도 뭐 몇 백만 원 좀 이왕 사는 거 돈 쓰는 거 몇 백만 원 보태서 신형차 뭐 모양새라도 예쁜 차 사는 게 당연히 좋지 라고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뷰티풀 코란도 살 것 같습니다. 그 몇 백만 원이라도 그냥 아끼고 물론 그 아낀 몇 백만 원을 나중에 중고차 팔 때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따져봐야 되고 결국은 스스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뭔가 공항이 부비부비 아 죄송합니다 붐비네요. 공항이 활기가 넘쳐요. 아침부터 요즘에는 뭐 베트남 뭐 동남아도로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 6시 이 시간부터 많이 공항 그 비행기가 도착하거든요. 국제선 비행기가. 아 참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아니라서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그때만 운행을 합니다. 공무원 같이. 주정차 단속 지역. 그래서 그 24시간 운영 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진내만에 뭐 확정은 돼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김해공항에 가까우니까 물론 가덕도 신공항도 저희 집에서 멀지는 않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제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더 생기면 좋죠 뭐. 앞에 차 번호판 플레이트는 하나 나갔네요. 말씀드리고 싶다. 어른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와, 최근에 아마 제 영상을 보셨어도 아실 텐데 최근에 공항에 오면서 이렇게 많은 차들과 어울려서 주차장으로 합류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만큼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비행기를 근데 또 비행기를 막상 타면 거의 만차로 탔지 빈 자리가 진짜 없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보면 신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좌석 사전 지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기 뭐야 이 MS 사이트에서 좌석 지정할 때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VIP니까 또 VIP 주차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 앞에 VIP 또 한 대 보이네. 모닝 VIP. 저랑 같이 VIP 주차장 가실라나? VIP 주차장 가시는가 봐. 아이고. VIP라 주차장 안 가네요. VIP 주차장 좋은데 왜? VIP 주차장 가시지. 네, 저는 VIP 주차장.
무슨 놈의 턱이 저렇게 높아? 차 다 빠지겠네 아주 그냥. 부에비 주산 도착했습니다. 저 끝머리 자리가 있는 것 같네. 있네요. 네. 도착했고요. 그러면 몇 시야? 6시 10분. 아, 50분, 45분 일찍 도착했네. 그러면 서울 가서 뵙겠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금방이라도 뭔가 비가 올 것 같이 습기가 잔뜩 있어. 아, 저기 다리, 보름다리인데, 다리 막 가려있네. 빈자리가 제법 있네요, 여기. 폭스바겐 골프. 저 며칠 전에 봤던 부산의 골프 프리미어하고 똑같은 차네. 아, 아침에 시작을 뭔가 이렇게 조금 일찍 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머리도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티커피 다 먹었네. 아. 살짝이지만 비가 오네. 네, 지금 뒷방으로는 안 떨어져요. 저기 도착했습니다. 참 금방 온다 금방 와. 아직까지 기가 좀 멍멍하네. 오늘 몇 시지?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출근하는 사람이? 8시 48분인데 아, 전철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아, 빗방울 좀 떨어지는구나.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산 쓸 정도는 아니라서. 차는 3층에 있다고 하고. 아,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저기 흰 부분들. 한국 사람, 한국말을 안 쓰네. 중국말 아닌데 저 약간 중앙아시아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은 매장입니다. 확실히 지금 9시가 안 된 시간은 또 여기 관계자분들 뭐 출근을 안 하시죠. 아유 바보야. 여기 지상 3층이 아니고 지하 3층인데 잘못 왔습니다. 다시 내려가야지. 네, 도착했고 그때는 3층이 아니었지. 저쪽 끝머리 어디라고 합니다. 과연 차가 빠져 있을까요? 안쪽으로 있을까요? 키는 있을라? 있을까? 여기 있다. 하늘의 순간입니다. 그래도 앞쪽으로 빠져 있네. 속았네. 얘는 세단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녀석은 와 차를 몇 대를 빼야 되는가. 아씨 놀라라 이렇게 빼놓는 줄 알고. 아, 이렇게 차 보러 오면 좀 빼놔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이. 번호판이 없네요. 이 차가 맞습니다. 일단 차를 좀 빼야 되겠네. 카메라 꺼놓고 차 빼고 차 살펴보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차 문도 잠겨있네. 아 진짜 환장하겠네. 판매자분한테 연락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저기 반장님이 9시 30분에 출근하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차는 외관은 다 봤어요. 외관은 다 봤는데 일단 오늘 참 제가 일찍 도착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외관은 3만 킬로탄 차가 맞습니다. 범퍼를 포함해서 외관은 전부 실이 없어요. 실이 없고 역시나 수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님은 돌빵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앞유리에 스톤칩이 거의 없거든요. 차가 보면 저쪽에 이제 한 두세 군데 있고 또 타이어를 보면 타이어가 숄더를 아니 쓰지를 않았어. 일단 패드 자 브러시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아니다. 숄더 보세요. 새 타이어다 이거. 빡시게 타는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아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디스크가 열을 안 먹었습니다. 전혀 굽히는 적 없고 타이어는 20년 타이어인데 타이어가 90% 이상씩 남았어. 그러니까 20년 타이어를 꽂고 아예 타지 않았던 거죠. 여기도 보세요. 이게 근데 순정보트 같은데 이렇게 돼 있구나. 파여 있구나. 패드는 뒤에는 50, 앞은 한 40% 남았습니다. 변마모는 없었고 보시다시피 습기 흔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리고 외관도 보면 다 그냥 출고 상태. 뒷범퍼도 수리하거나 하는 적은 없고 다행히 유리도 출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차가 수리가 없고 차를 빡시게 타지 않았다. 그리고 타이어나 패드나 이런 소모성 부품도 가혹 그 조건을 견디지 않았다. 그냥 요런데 캘리퍼 보세요. 깨끗한 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차는 당연히 구매 가치가 충족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출고해가지고 그냥 세컨카로 탔나봐요. 그래서 차가 일단 첫인상이 좋습니다. 휠도 복원의 흔적 없고 편마모의 흔적 없고 반대쪽도 그렇고 편마모의 흔적 없고 오늘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반장님 오시면 외관은 둘러봤으니까 반장님 오시면 나머지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외관도 뭐 거의 중고차로서 중고차의 관점에서는 외관도 A급이에요. 크게 눈코기 보이거나 험한 키스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외관도 합격 천 정도 특별한 거 없고 좀 기다렸다가 반장님 오시면 나머지 보겠습니다. 반장님 오셨어요. 드디어 짐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일단 스마트 키가 아니네. 스마트 키가 키리스 오픈은 아니군요. 처음 알았네. 주행거리 35,000km. 그러니까 스마트 키는 맞는데 키리스는 아니네. 일단 첫 시동입니다. 배터리가 살짝 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담배 냄새는 안 나고 뭐 AMG답게 배기 소리는 우렁차게 들립니다. 반장님이 이렇게 공간만 만들어 주시길래 아 이게 차를 좀 빼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고 카메라 내려놓고 차를 좀 보고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도 뭐 신분증을 달라 그러셔가지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신분증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긴 싫다. 저도 사장님께서 신분증 요구하시는 게 이해된다. 아, 오케이. 새 차네. 근데 역시나 저도 사장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분증을 주느냐. 그럴 거면 나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반장님한테 차라리 신분증을 맡기겠다 해서 반장님한테 신분증 맡기고 지금 성능점검장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밑에 약간 오일이 맺혀 있어서 유심히 봤거든요. 드레인코커에서 흘러내린 우유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드레인 워셔, 드레인 볼트 워셔를 갈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나머지 하체는 일단 동력 고정되는 괜찮아요. 근데 약간 방열판이 떨리는가, 배기 라인 자체가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떠는 철판 떨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네요. 일단 후방 센서는 잘 되네. 근데 이게 DCT 미션이다 보니까 변속 그 딜레이가 있네요. 특유의 그 딜레이. 변속을 레버를 넣으면 조금 한참 있다가 체결이 돼요. 이게 뭐 변속기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겠죠. 여기 내려놓고 차를 보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 범퍼를 포함해서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그렇고 외부의 손상 전혀 없고 타이어를 봤을 때 전차적인 운전 습관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리는 전부 17년식 정품 유리예요. 여기는 약간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여기가 좀 유람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휠 기스 양호하고 차체 기스 양호하고 유리는 다 최고 상태의 정품 유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콕이나 기스는 없어요. 그래서 외관은 완전 A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가혹적인 흔적은 없고, 물론 차가 연식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사용감은 당연히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새 차입니다. 스미스 T0. 그리고 수리 흔적 당연히 없고, 뭐 이런 거 시트 당연히 잘 작동하고, 탈착의 흔적이라든지 사용감이라든지 그냥 전형적인 세컨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매뉴얼은 없네요. 블랙박스 쓴 벤츠 정품인 것 같고, 보시다시피 뭐 이게 이 정도면 새 차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어링 휠, 유리. 결과적으로 실내 외관 모두 S급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 잘 들어왔고요. 2열은 뭐 사람이 좀 탔던 흔적이 있긴 하지만 신차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신차 수준이고, 천장에 긁은 거 없고 물 새는 적 없고. 네, 외관을 제가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런 것 때문에. 외관에 수리가 없으면 실내도 수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좀 긁힌 스크래치가 좀 있네. 왜? 물건에 의한 스크래치라기보다는 뭔가. 아, 매뉴얼 다 있군요. 그다음 이런 것도 깔아놨네. 보시다시피 그냥 세차예요. 세차 세차입니다. 그 특유의 벤츠 특유의 그 실내 냄새도 나고. 네, 19,600km의 치크레이싱 모일을 붙였다. 아, 이거 센스 있다.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 있으시면서 차를 험하지 않게 다루신 것 같아요, 전차적으로. 네,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아, 터빈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뜨겁네. 일단 탈착이나 수리 흔적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없습니다. 데미지를 먹은 흔적도 없고, 서포트를 풀은 흔적도 없고, 고성능 차다 차라 그런지 팬이 굉장히 크고 라디에이터 용량도 커 보입니다. 전판대를 포함해서 골조 괜찮아 보이고, 냉각수리 제품의 양도 아주 충분합니다. 산도도 pH 7 정도 되고요. 역시나 얘도 순행식 인터쿨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쿨러도 깨끗하고, 올캡은 약간의 유화 현상이 보이죠. 수분이 약간 있는데 이거는 공회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흔적은 없고, 터빈도 번열판을 크게 만들어 놨는데 요유 현상은 없습니다. 아까 누유는 드레인 볼트에서 있는데, 아, 저런 오일 쿨러 이런 거 거울로 좀 볼게요. 맞다, 배터리는 지금 대략 한 70% 이상 수명이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그냥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보는 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전골가 3만이기 때문에 크게 뭐 특이점은 없을 건데, 올펜 자체는 깨끗했고, 나바 양호. 와, 인사드만 뭐 너무 붙었다. 그렇죠. 새는 거 없고, 오일쿨러가 여기 뒤쪽에 있죠. 이런 고성능 차는 이런 오일쿨러가 중요하기 때문에 폰트 케이스 깨끗하고, 야, 이거 너무 라인이 복잡하다. 스로틀이 뒤쪽에 있거든요. 네,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누구나 특이 사항은 없어요. 3만 키로 탄차가 맞고, 대망의 엔진을, 대망의 엔진을 볼게요. 자, 여러분 확인했는데 엔진 오일은 F선 맥스보다 좀 위에 찍혀 있고, 엔진 오일은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새 오일 같아요. 이 차는 그냥 새 차네. 네, 그 얼음도 아예 안 나오네요. 네, 엔진은 뭐 딱히 말씀드릴 거 없는 신차 수준입니다. 엔진이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데 운동성이 좋지 못할 것 같죠. 안팎이 등화류 타일 램프, 브레이크 등도 상없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네요. 네, 소방열선 잘 들어오고, 보시면은 이 배기 자글자글한 소리 들리죠. 이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고압펌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네. 네, 여기 틴팅 필름도 양호하고요. 열선 잘 들어옵니다. 열선도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네요. 네, 당연히 히터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 네, 열선도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요. 비비비 파킹 스토링 유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워셔가 안 나옵니다. 워셔가 없나봐. 그 다음에 얘는 별로 기능적인 지원되는 게 별로 없네. 이게 달리기 위한 차량이라 그런지 그냥 별게 없어요. 아, 벌써 이렇게 뜨겁다. 뜨거워 차가. 이런 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드라이브 모드 문제 없고 초고도 잘 먹고. 생각보다 실내로 이 배기 부밍음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 봐요. 지금 확실히 그 배기도 일종의 진동의 공기 파장이니까 약간의 진동은 들어오는데 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뭐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펜 볼트, 드레인 볼트에서 약간 묻어가지고 있는 게 묻어 있거든요. 고장코도 없고 냉각수 벌써 100%를 찍었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일반주를 넣었나 보네. 약간 지각이 돼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는 새 차다. 밑에 드레인 볼트에서 약간 흘러나온 거는 드레인 볼트를 그냥 워셔랑 같이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매 가치는 충족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와 함께 서울 여행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이만한 중고차도 만나기 어렵죠, 이 가격에. 네, 저는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40분이네요. 이게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아, 비행기 덥다. 아니, 그 제가 왔다 갔다를 다 제주공항 항공으로 했는데 갈 때 비행기는 좀 넓었거든. 의자도. 올 때 비행기는 굉장히 좁네요. 아. 이런 걸 보고 전문용어로 이제 운이라고 하죠. 운. 운이 없었습니다. 아주 멀리 힘 챙겨서 가시네. 네, 굉장히 피곤한, 거의 운전하는 것만큼 피곤한데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보따리를 풀고 좀 쉬었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운동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부동할 때는 운동을 하러 가야 돼요. 그래, 몸을 좀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 되고 다 이게 겨울 끝나기가 무섭게 더워지니까 이게 뭐 참 우리나라의 이제 계절이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요금을 확인하신 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십시오. 좋은 차 구매하시게 된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제하신 카드를 저 차 뭐 보상해 놨나? 오래된 차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 왜 귀를 저렇게 다니시나요?